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와도 일맥상통한데 글을 잘 쓰는 가장 최고의 팁은 지금 말한 건 약간 테크닉적인 것에 더 가까웠던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느냐. 이 글에 얼마나 나의 간절함이 담겨 있냐. 아까 박노해 시인의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칼럼을 쓰면서 칼럼에 어떤 칼럼은 반응이 되게 좋았고 어떤 칼럼은 반응이 되게 나빴는데 지금까지 칼럼 중에서 가장 제가 보람 있었던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미쳤던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제가 수많은 칼럼이 별로 명사도 아니고 듣보잡이지만 그 어느 한 사람의 가슴에 엄청난 울림을 줬던 것이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칼럼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힐링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건그 칼럼은 제가 진짜 진심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분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을 가지고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양학부 수업이든 다른 수업이든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글을 쓰시든 자녀에게 어떻게 설득하시든 애인에게 어떻게 얘기하기도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끼리 어떻게 대화를 하시든 결국은 글쓰기와 똑같아.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 이것만 담으면 글쓰기에 대한 모든 팁은 다 잊어버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